구독자 여러분, 자, 여기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분량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자, 여러분 보시면 초록색이, 자, 어떻습니까? 예, 연한 초록색이죠. 어떻게 보면 영양상태가 나빠져서 간경화에 걸려서 속이 안 좋아서 얼굴이 황달해 왔는 것처럼 누름무리하죠. 이 초록색 이렇게 지내야 됩니다. 자, 이 초록색이 이렇게 돼야 되죠. 자, 이 초록색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건 같죠? 자, 그렇게 보면 우리가 또 쉽게 또 발견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기온이 높아지면 남초는 체온을 낮추려고 하는 기전이 작동됩니다. 남초는 체온을 왜 낮출까요? 체온이 높아지면 이 엽록소 컨디션이 나빠져서 광합성 양이 떨어지고, 광합성 양이 떨어지면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양이 줄고, 그게 되면 다음 쪽이 더 가늘어지고, 다음 쪽이 가늘어지면 면역이나 방어 체계가 약화되고, 그게 만약에 약화됐을 때 어떤 감염이나 소소한 일이 생기면 큰 병으로 번져서 남쪽 죽게 되기 때문에 자기는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체온을 낮추려고 하죠. 자, 근데 높아지는 이 기온은 남쪽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바로 몸속에 있는 수분을 바깥으로 빼내면서 땀이 나가듯이, 그래서 온도를 낮출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몸속으로 물이 계속 들어가져야 빼낼 거 아니겠습니까? 몸속에 수분비가 부족하면, 많이 빠져나가면 남초는 위조라고 하는 무서운 질환에 걸려서 사람 치면 심정지가 돼서 사망이 이르게 되죠. 그래야 물을 많이 못 빼냅니다. 그러려면 여름에 세력을 받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을 그나마 자주 주거나 매일 주거나 물컵에 담궈서 키우거나 아예 물속에 담궈서 키우거나, 물이 항상 가야 된다는 것이죠. 안 된다, 어렵다고 하면 시원한 곳에다 두면 되죠. 자, 시원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에어컨이 돌아가는 곳이죠. 자, 몇 도로 하면 좋을까요? 바로 24도에서 26도 정도로 시원하게 해주면, 건강하고 젊은 이런 촉들은 28도로 해줘도 되지만, 요런 우리 상태가 덜 좋은 난초들은 바로 요렇게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죠. 맞춰주고 좋아도 어떻게 합니까? 광합성이 잘 될 수 있는 6000에서 7000을 맞춰서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오전 7시에서 저녁 7시까지 하면 12시간이 되죠. 이 정도로 해서 양분율을 지속적으로 계속 높여주면 조금 더 난초가 굵게 나오고 세력반대 더 안정적으로 도움이 되겠죠. 난초의 뿌리, 벌브, 잎은 전부 세포로 되어 있죠. 이 세포들을 전부 호흡을 하죠. 춥든 덥든 밤이든 낮이든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하죠. 자, 근데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사과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따뜻한 데다가 보관하고 차가운 데다가 보관하게 되면 4도, 24도 보관하게 되면 어디가 빨리 허벅허벅하게 될까요? 바로 여기가 빨리 되죠. 왜 그렇습니까? 호흡량이 높아져서 속에 가지고 있던 당분을 많이 소모했기 때문에 허벅허벅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는 조금 쫄깃쫄깃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처럼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이 되면 호흡량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난초들은 저장 양분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과가 꽉 찼는 사과가 아니고 나올 때부터 허벅허벅한 사과였다고 생각하면 쪼그라 붙어서 쪼글쪼글하게 마른 사과처럼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난초 죽게 되는 것이죠. 뭐 꼭 천종이 아니더라도 분량은 사오려 싼 거, 그리고 절반값 저렴한 것, 뿌리가 나쁜 것, 이런 것에 혹시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방불패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자, 일반 고객분들에겐 2급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판매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탈이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제가 아니고
다른 남초 가게, 다른 남초 농장, 다른 핸들러들에게 구입해 있었을 때는 저하고 무관한 일이지만 저희에서 샀는데 죽었다고 하면 아 명장님 집에서 샀는데 죽더라 아니고 뭐 명장님 보고 샀는데 죽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판매하지 않죠. 그리고 2급 교육을 받으면 그분들이 죽이지 않느냐 하면요 죽이지 않는 건 아니겠죠. 2급 교육을 받게 되면 본인이 살릴 수 있을 정도에 도달한 낙초를 사겠죠. 왜냐 죽어버리면 큰 충격이 발생되니까 본인이 길러낼 수 있고 케어할 수 있는 정도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난실의 환경, 자기 기술의 환경, 그리고 들어올 때 이 난초의 상태가 그 난실의 점수와 기술적인 점수, 뭐 저희 농장을 100점으로 본다면 난실이 100점이고 난실이 100점, 저희 기술이 100점. 자 이렇게 보면 이게 생산설비죠. 요거는 농사 진행사 기술이고 요게 200점일 때 본인들이 점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본인 난실이 뭐 베란다에 넣든지 그리고 또 기술이 얼마인지 제 교육을 받지 않았으면 기술이 별로 없겠죠. 그 제 교육을 안 받았으니까 자기 난실이 문제인지 없는지는 모르겠죠. 자 이렇게 되면 대부분 다가 100점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이랬었을 때 가면 큰일이 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론 들어가서 동방불패입니다. 자, 이 동방불패를 보면 자 여기 보이는 요걸 저희 고객이 매매를 했습니다. 저 2급 교육생이겠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저희 판매를 하지 않으니까 요걸 사서 작년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작년 가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다 자랐죠.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동방불패는 제가 처음에 동방불패 산채품 일대 산채가 붙어있고 분재비가 붙어있었죠. 이때 구해올 때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우짜라 있어서 요 정도 됐죠. 정상적으로 가서 볼 때는 요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들여와서 최고의 상작인 1등급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자, 이 퍼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죠. 그리고 금년에 나오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정도를, 자, 원뿔 정도를 저희들이, 우리 상상을 해봅니다. 워낙 시작이 때문에 그렇죠. 여기 가을 신학 하나 붙어 있죠. 지금 이 정도 컸으면 곧 자랄 겁니다. 자라면 금년에 한 촉이 나오고 또 신학이 하나가 나와서 두 촉이 늘어나고 두 촉이면 약 1억 8천, 1억 5천만 원 정도 소득이 생기겠죠. 늘어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찢어진 자리가 보이시죠? 요 찢어진 자리는 여기 보면 애기를 하나 잉태라고 했어요. 요 잉태된 게 아마도 꽃눈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판단이 됩니다. 자 오늘 마침 열어보니까 배가 볼록하니 그걸 제가 10개를 해서 조금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명장님 여름에 상처 내면 어떡합니까? 상처를 안 내는 게 좋겠죠. 그렇지만 여기 들어있는 제가 볼 때 꽃눈으로 보여집니다. 이 꽃눈이 갇혀져 있다가 얘가 조이는 힘이 있죠. 벌브가 커지고 얘는 안 커지니까 이렇게 밀고 있겠죠. 이 사이에서 찡겨가지고 꽃눈으로 이렇게 예측이 되는 얘가 만약에 뭉그러져 버리면 제가 또 내년까지 또 가야 되니까 금년에 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자 핀셋. 자 여기 바로 꽃눈이 되는 것이죠. 자 뾰족한 뿌리고 여기는 꽃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뾰족한 뿌리도 이 속에 갇혀져 있었으면 손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또 감염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땄습니다. 땄고 자 약을 한번 치겠습니다. 치고 자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이 컸어요. 자 키를 한번 재볼까요? 자 9cm가 나오네요. 자 9cm 나오죠. 자 다 크면 한 요정도 클 것 같습니다. 요정도 크기로 저희들은 또 조도가 좀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요정도 컸다고 보면 10,
한 1cm 정도 되겠죠. 아, 이 동방불패도 1등급으로 나왔는 6장, 7장이라 하더라도 조도를 정확하게 주고 이렇게 야물게 키우면 11, 12cm, 13cm가 넘지 않는 정도에서 1등급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건 천종하고 잎의 길이와 크기가 흡사하다라는 게 되죠. 나무가 짧고 좋은 데서 꽃이 크고 둥글게 붙어야 가치가 더 확 커지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오는 과정이, 자, 이 모촉을 보시면, 이 모촉은 얘보다 조금 더 1.5배 정도 더 굵죠.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자라고, 그 다음 촉이 나오게 되면 이 정도 크게 나오겠죠. 그렇게 됐을 때, 1년, 2년이 지나서, 이게 나온다고 보면, 2년, 3년, 4년, 5년이 경과되면, 이런 크기의 난초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 이 뒤쪽으로 두 개는 자랐을 때 출하를 해버리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 요걸 사신 분은 불과 얼마 주지 않았겠죠. 아무리 동방불패 천종이라 하더라도. 자, 이런 분들은 계란으로 결과적으로 타조까지 만들고자 하는 설계를 하신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계란에서 병아리, 병아리에서 중딱, 중딱에서 어미닭, 어미닭에서 칠면조, 칠면조 병아리에서 칠면조, 중칠면조, 큰칠면조, 그 다음에 타조알, 그 다음에 타조새끼, 타조중간과 타조어미가 된다는 것이죠. 시간은 좀 길게 걸립니다만 안 죽이고 이렇게 갈 수 있는, 여기서 다 모든 걸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갈 수 있는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나이가 젊으신 분들 한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것이죠. 자, 금년에 우리 동방불패 꽃이 만약에 붙게 되면 제가 정말로 충실하게 피워서 세상에 공개를 할 것입니다. 물론 회사의 영업 방침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저희들만 자료를 최정하고 오픈은 더 잘 됐을 때 낼 수도 있겠죠. 이 동방불패는 금계 3반 황색이죠. 원판 신내 복면하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 금계로 나와 있는 이 상황일 때 여기에서 꽃이 붙는다면 바로 이 원판에 무늬가 이렇게 들겠죠. 자, 이렇게 황색으로 들었는 게 나올 수 있는 품종이죠. 자, 저희들이 저렇게 됐을 때 오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저 정도가 된다면 천종을 능가하는 세계 최초 초유의 대문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중국 시장이나 미국 시장으로 제대로 된 가격으로 이제 저희들이 출하할 수 있다라는 점이죠. 어느 정도로 실한가?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실하니까 바로 한 개가 더 나와서 두 개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을에 꽃이 붙으면 그대로 가겠지만 붙지 않으면 저희들은 요걸 뜯어서 출하를 하고 하나, 둘, 셋 나왔는 건 네 개 또 네 촉을 가지고 내년을 또 기약을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연세가 젊은 분들은 작은 것부터 길을 갈 수 있는 이 과정 등등을 통해서 제가 한 편의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